남녀 탐구 생활 두 번째. 남녀의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편. 먼저 여자들은 왜 동성 친구랑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 다니는가예요. 남자들은 아무리 친해도 팔짱을 끼고 걷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. 장난하나. 친한 건 알겠는데 굳이 손까지 잡고 걸어 다닐 필요는 뭐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여자들은 왜 방금까지 마음에 안 드네, 재수 없네 욕하다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글거리며 친한 척 하는가예요. 욕이라도 하지 말든가.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말과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여자들은 왜 화장실을 같이 가는가예요. 화장실에 같이 가는 것도 황당하지만 늘 화장실 같이 갈래? 하고 묻는 것도 희한해요. 남자가 동성 친구에게 화장실 같이 갈래? 하고 물었다간 아마 주먹이 날아올지도 몰라요. 여자 화장실은 변기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화장실을 같이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여자들은 왜 서로 칭찬을 하는가예요. 왜 만남의 첫 순서는 늘 상대의 머리 스타일, 옷, 가방 등등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듣고 있을 수 없는 칭찬 릴레이에 손발이 오그라들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님 사전에 서로 칭찬해주기로 계약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여자들은 왜 레깅스만 입고 외출하는가예요. 남자들에게 레깅스는 쫄쫄이라 불리는 내복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에요.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를 보면 바지 입는 걸 깜빡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. 아무리 패션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복만 입고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. 거기다 레깅스는 따뜻해서 안 춥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.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서 바지만큼 따뜻하겠어요. 먹부리다 얼어 죽는다는 옛말이 떠올라요. 다음은 여자들은 왜 가방을 메고 책을 들고 다니는가예요. 손바닥만한 핸드백이면 이해를 해요. 그런데 맘만 먹으면 10kg짜리 쌀가마도 넣을 수 있을 만한 가방을 두고 왜 책은 꼭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나 책 읽는 여자야 라고 광고를 하고 싶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여자들은 왜 TV에 나온 연예인 얼굴만 봐도 어딜 고쳤는지 정확히 집어내는가예요. 그 연예인이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걸 목격한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자기보다 예뻐서 질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여자들은 왜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 엄살을 부리다가도 쌩쌩해지냐는 거예요. 쇼핑만 하면 녹용 청계를 씹어먹은 듯 팔팔해져서 지치지도 않고 신들린 백바퀴 드립을 선보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여자의 쇼핑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을 하나 추가해봐요. 도대체 여자는 왜 인터넷 쇼핑 시 사지도 않을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설명해주세요. 플리즈. 여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행동편. 먼저 남자들은 왜 사춘기도 아닌데 야동에 열광하는가예요. 하나같이 10대 때 저런 거 다 뗐어라고 말하지만 컴퓨터 폴더마다 야시시 동영상으로 꽉꽉 채워놓고 잡지의 야한 그림, 책의 야한 그림, 달력의 야한 그림만 나오면 넋을 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남자들은 왜 온갖 잡동사니는 다 주머니에 넣고 빈 서류 가방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가예요. 손에는 버릇처럼 늘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막상 뒤져보면 남자 가방 안엔 쓰레기와 볼펜만 나뒹굴 뿐이에요. 진짜 중요한 지갑, 핸드폰, 열쇠는 몽땅 주머니에 있어요. 왜 가방을 두고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남자들은 왜 눈앞에 보이는 리모컨, 코앞에 있는 김치통 하나 찾지 못하는가예요. 남자들은 눈앞에 있는 리모컨도 꼭 여자를 불러 찾고 코앞에 있는 김치통도 왜 숨겨놨냐며 성질을 내요. 가끔 일부러 여자를 시켜먹으려고 저러는지 의심스러울 뿐이에요. 다음은 남자들은 집에만 오면 왜 빤스 차림으로 지내는가예요. 남자들은 집에만 오면 자동반사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자유로운 영혼, 빤스 보헤미안으로 변신해요. 반스는 잠옷 겸 실내복 겸 속옷인가 봐요. 여자는 남자들이 왜 저렇게 타잔 패션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. 다음은 남자들은 왜 쉴 새 없이 TV 채널을 돌리는가 해요. 그깟 30초 광고를 참지 못하고 무한 재핑을 날